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신인들 쇼고입니다. 드디어 제27회 한일 서화 교류전이 여기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회장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이야기하는 듯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감명 깊게 감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이 한일 서화 교류전은 작품의 능숙함이나 서투름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화를 통하여 서로 간의 교류를 깊이 해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제교류서도협회의 회장이신 김정원 선생님 또한 이 교류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한일 서화 교류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 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지난 4월 방한 시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과 무엇보다 생각지 않게 제 시미즈 쇼고 생일을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. 국제서화예술협회 회장 시미즈 쇼고.